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수건조아님과의 정광산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곤충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자, 새로운 게 뭐 날아왔나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바로 황가래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이 가래들은 잡으면은 몸에서 약간 무슨 노란 물을 뿜는데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약간 독성이 있는 곤충이라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황가래가 날아와 주었습니다. 자, 이놈은 더듬이가 기다란데 도토리 바구미인지 밤바구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놈도 아이고 떨어졌네. 자, 등화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각다기 중에서 가장 큰 장수 각다기가 보입니다. 크기 진짜 크죠? 자,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예, 굉장히 큰 장수 각다기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매미나방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보십시오. 이런 행동. 여기다가 이렇게 알을 쓸어놨습니다. 헤헤이, 무책임한 놈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이거 이 멍청한 놈들. 여기다 알을 놓다니. 오, 드디어 또 하늘쏘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하, 아하, 멋지군요. 수컷입니다, 수컷. 와, 멋있다. 오, 곰보벌레인가요? 곰보벌레인가요? 이름이? 곰보벌레로 보입니다. 이야, 별게 날라오네. 아, 재밌습니다. 날라가, 어이구, 날라갔네. 이야, 귀매미도 종류가 여러 개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크기도 크고 색깔도 연한데, 아하. 여러 종이 있겠죠, 물론 이것도. 자, 이 정도에서 오늘 둥화 채집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곤충이 많이 날았지만, 자, 주건조아님, 다음에 또, 예? 자, 오늘 주건조아와 함께한 둥화 채집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온도가 좀 떨어졌고, 처음 오는 곳이라서 역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본 곳입니다. 근데 근처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게 약간 좀,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한번 등화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만천입니다. 곤충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즐거운 등화 채집입니다.